많이 먹었더니 잘 안 빠지더라고요. 네, 어, 그래요? 네. 네네, 그래서 원래는 사실 다이어트를 딱히 안 해도 뭔가 옷도 딱 맞고 날씬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밥을 안 먹거나 식이요법을 하는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어서 운동을 했어요. 필라테스도 네. 하고 뭐 EMS라는 운동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좀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네. 또 있어요? 비결? 네, 저는요. 저번 활동에는 이렇게 중요한 스케줄이 있으면은 좀 안 먹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 몸에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. 저는 쌀을 다 흰쌀을 일단 현미로 다 바꿨어요. 한 3주 동안 현미로 다 바꾸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다이어트를 했는데 네. 약간 지방이 없는 부위로 뭐 예를 들자면 목살이라든지 뭐 채끝 등심 네. 이런 좀 지방 없는 부위로 좀 찾아서 드세요 해서 저녁에 뭐 현미밥을 이만큼 먹으면 살찌겠지만 좀 현미밥 이만큼 고기 이만큼 이렇게 해서 좀 맛있게 다이어트를 했더니 약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했어요. 네. 잘 빠지더라고요. 네. 그래요? 기분도 좋고. 네. 안 먹는 게 슬프잖아요. 맛있거든요. 네. 현미밥이 절대 맛이 없지 않더라고. 저는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. 네. 네. 운동과 그리고 현미. 네. 네.